시간은 새벽 1시 반인데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2 시간에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이전에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장 유착 때문에 소장이 괴사가 돼서 소장 절제술을 했고요. 보호자분께 잘 설명드리고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아침이군요. 벌써 밖에는 해가 떴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 자, 여기는 우리 외과 최고비녀 대장항문외과 병동이를 담당해주고 있는 우리 병동 전문간호사 선생님 우리 한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시집가용 축하합니다. 이거 여기 우리 지금 대장항문 파트를 돌고 있는 레전트 1년차 한원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쑥스러워 보이지만 이 영상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턴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준영 선생님. 지금 이렇게 다들 모여있지만 사실 저는 대부분 인턴 주치의 선생님이랑 둘이 회진해줍니다. 자, 여기 중요한 분이 한번 숨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하면 재미없어요. 부끄러워요. 저희 이제 외과 메인 병동을 책임지고 있는 진료전담 교수님 최태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진을 돌 때에는 인사를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환자분들이 질문이나 불편한 점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대화를 하면서 빠르게 매의 눈으로 이상 징후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환자분 성함과 지정의 주치의가 함께 적혀 있는데 지정의는 치료를 결정하고 수술을 하는 담당 교수이고 주치의는 담당 교수와 함께 진료를 하면서 처방과 의무 기록을 담당하고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또는 인턴 선생님이랍니다. 이거 그러면 누가 찍었지? 아, 선생님이랑 같이 노는 거 찍고 싶은데. 제가 찍을게. 아, 그게 주치인데. 아, 내연이 어디 갔어? 어떡하지? 아, I trust you. No problem. 오늘은 전공이 술기 워크샵이 있어서 저는 이제 장 문합을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튜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술기 복강경 장 문합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랑 이것은 여기랑 돼지의 돼지의 위장과 소장입니다. 이거를 복강경으로 지금 연결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자, 잘 되고 있나요? 어때요? 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제 2년 선생님이 어시스트를 해주고 1년 선생님이 지금 수처를 꿰매 바느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들을 잡는 연습. 네. 자,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막하고 빨리 더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에 보여요. 니들이 연습이 여기서 근데 어디가 눈인지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왼손을 잘 이용하세요. 네. 왼손을 잘 이용해서 복강경 시뮬레이터로 돼지의 장을 이용한 술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기구 조작과 술기는 쉽지 않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수술을 참관하면서 배운 것들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복강경 기구와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많은 수술들이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강경 술기 교육은 수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외과학교실에서는 풍부한 재료와 기구를 가지고 뛰어난 튜터분들께서 전공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쪽집게 과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야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렇지 좋았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시스트 보고 이거 두 개 잡고 있으라 그래. 이거 빠지게. 근데 내 스테이크를 약간 이게 스모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잡고 있으라고 하고 자 반대쪽도 넣어보자. 자를 거면 두 가지야. 네 개 있으면 자르고 정말 좋았다.
오케이 좋았어. 그래 좋아. 그 다음에 얘를 자 어시스트 보고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있으라고 하고 뒤에를 맞추고 앞에를 맞추는 건데 자 여기 문학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양쪽 메센테리가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져야 돼. 이 사이에 끼면 피가 나거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여기에 다른 장이 끼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아래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펼치면 돼. 그치? 자 닫아 볼까? 날개를 닫아. 날개 저기 날개 있다고 자동 문합기를 이용한 소장 문합술 교육입니다. 장을 절제하고 연결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이고 수술 중에는 자세히 알려주지 못했던 점들, 자동 문합기 사용법이라든지 문합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전공의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해보자. 야, 그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저기 기구를 넣어봐. 이렇게 하면 제가 덜 머리가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 또 잘 나오는 거 신경 써요. 자, 지금 저녁을 먹고 저희 친한 후배가 놀러 와서 같이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사실 수술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를 한번 털어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짜란. 세상에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자, 이곳은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연습실입니다. 여기 저희 이제 풍물패하고 댄스 동아리가 같이 쓰는 연습실인데요. 아이고 얘들아 연습실 좀 깨끗하게 쓰자. 자,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아주 바쁘고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저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올해 롱런 하려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날릴 때가 되어서 우리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임상 강사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이제 모 양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꽂힌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원래 추리닝이랑 운동화도 챙겨놨었는데 바보같이 놓고 왔어요. 원 자, 이게 이게 밑에서 말아 올리는 거고 세븐 에잇이야. 세븐 에잇. 그러니까 세븐 에잇 돌아와서 원 앤 투 투 앤 쓰리 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짧게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날아갔나요? 네. 이제 저희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춤추고 하는데요. 아주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습니다. 이제 또 당분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연습실.